아, 여기 있다. 뭐야?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어, 뭐야? 아직도 있어? 응. 어? 오빠 팬미팅 때 받았던 팬이 정도만. 아~ 팬이 얼마나 좋아할까? 세상에. 오빠의 생일 파티 겸 팬미팅 때 오셨던 진주님. 어,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아,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네. 그분이 저한테 병아리 매니저로서 잘 부탁한다고 아, 이렇게 선물 주신 거거든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네.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 닭이 되었지만. 나는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김밥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 이랬어, 이랬어. 맞아, 맞아.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왜냐면 성관 씨도 여자 매니저는 처음이라고 그랬나? 그랬죠? 어. 맞아, 처음이었어. 다음 날인가? 햄버거집에서 콜라 얻고 했던 기억나?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랬어. 그때 저 주차장 못 찾았던 그날이요. 햄버거집? 아, 햄버거집은 옆에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 아닙니다. 햄버거집은 아, 실수가 많았지. 저희 건물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가 어색하니까 그냥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저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엄청 많이 울고 아 너무 제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귀여웠다. 귀여웠어.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빠랑 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근데 저는 항상 오빠가 상 받았을 때.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박성광. 해피바이러스. 이야, 2018년도예요. 데려오는 편안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송이야,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 이게 지금 같이 추억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 오. 오빠를 처음 만나고 나 진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왜 울어 왜 울어 세상에 왜 그래 저희가 진짜 스케줄이 너무 없었어요 아 아이고 그냥 뭔가 라디오랑 메인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도 진짜 빨리 끝났거든요 중간에 오빠가 저랑 같이 전담실을 하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광고도 찍고 광고도 찍고 같이 성장했잖아요 고정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게스트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7번 볼 수 있었으니까 너무 애틋하다 아, 스케줄 없으면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이러잖아, 매니저. 그렇죠, 맞아, 맞아. 전철 씨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제가 약간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약간 힘이 들면 그 영상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부터 성공의 궤도를 달릴 때까지의 모습을. 이건 진짜 다 공감하는 말이다. 영상이었으니까.